그래서 자세한 거는 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아, 정말 끝내줍니다.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뭐 팔렛만 넣어놓으면 그냥 뭐한 5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신경 쓸거 없다. 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위란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겨울에 지금 더워서 반팔만 입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힌 화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난로와 펠렛난로의 겸용인데요. 예. 자,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이 난로의 재원을 일단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예, 아, 잘 탑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 난로 같은 경우는 앞에 내열유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한뼘 정도 됩니다. 한뼘 정도 되고요. 내열유리가 되게 큰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렛통이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다 펠렛 부어놓으면 몇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차단하는 거, 차단하고 집어넣는 거. 예, 펠렛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게 이제 공기구멍, 펠렛, 공기 조절하는 거고요. 정말 잘 만들었죠. 아, 그리고 여기 데이지 못하게 이렇게, 예, 이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여기에는 공기 조절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는 요거만 열고 요건 닫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토치를 지지면 불이 붙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이렇게 하면 실내에다가 이렇게 놓으셨을 때 잘못하면은 연기가 끓음이 나잖아요. 이거 열고, 이걸 열고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여기다 토치, 불만 붙이는 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나무로 이렇게 딱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의 장점은 저 바로 뒤에 판 있죠? 저거. 예, 쇳덩어리 저거 뒤쪽에 이렇게 반달류된 거. 저게 열기 지연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딪혔다가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열기 지연판이 있어서 예, 굉장히 그열 효율이 좋다. 예, 무조건 막 타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지연을 해주는 판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요 펠렛을 드러내면 여기다가 조리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거. 냄비 올려갖고 해 먹을 수 있고요. 아, 기능은 정말 예술입니다. 자, 이 난로는 정말 한상이고요. 지금 내열유리가 타는 지금 연기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목난로로 해서 한번 열을 달궈 놓은 다음에 펠렛을 태우면은 훨씬 더 펠렛이 달아올라갖고 이 난로가 달아올라서 빨리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달아오릅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예, 뚜껑 닫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요거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펠렛통만 따로. 예. 뭐 화력은 뭐 기가 막힙니다. 예, 뭐 이제 붙였는데 예, 화목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네, 이제 펠렛에도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펠렛에 불을 붙일 때는 예,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펠렛 난로 같은 경우는 이 펠렛의 보관 방법에 따라서 연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도 습기가 안 먹게 잘해야 되고 이거는 나무의 이제 재료를 이렇게 톱밥식으로 이렇게 예, 염소똥처럼 만든 재료죠. 네, 여기다가 이제 요걸 살짝 밀고 여기다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었어요. 여기 붙었는데 지금 이제 화목 난로가 지금 타고 있는데 위에서 보세요. 위에서 펠렛 열이 타갖고 거꾸로 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화목 난로를 저는 먼저 태운 이유가 펠렛을 태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무에 불을 붙여놓으면은 이 난로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빨리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위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펠렛 지금 불이 붙어갖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 붙이는 것도 쉬워요. 예. 여기다가 바로 그냥 불을 붙여도 되고요. 예, 여기다 통에다 부어놓으면 예, 몇 시간 갑니다. 이거 진짜. 예. 제가 볼 때, 한 반나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일단은, 펠렛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 위에서 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기가 막히게 타고 있습니다. 어렵게 불 붙일 필요 없어요. 펠렛 같은 경우는, 먼저 종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먼저 태워가지고, 난로에 열을 받게 한 다음에, 펠렛에 불을 붙이면, 이 연통에 열이 받아가지고, 빨리 올라갑니다. 예. 저불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기가 막히죠? 예술이에요. 지금 안에 나무가 좀 남아는 있는데, 예, 위에서 펠렛 연기, 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펠렛?
불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아, 예술이다. 그러니까 요즘 난로는 펠렛하고 장작이 겸용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겸용이 대박이죠, 아무리 봐도. 겸용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요거, 이렇게 막고, 예. 이렇게 막고, 예. 이렇게 열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막잖아요? 이렇게 막으면 이제 공기가 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불은 또 약해지겠죠? 예, 바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약해집니다. 예. 불이 약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잘 탑니다. 예. 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술입니다. 예. 네. 나무는 다 탔고요. 이제 펠렛만 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타죠. 예술입니다. 예. 예. 끝내주죠. 예술입니다. 예. 펠렛은 편합니다. 예. 펠렛은 되게 편해요. 뭐 카페 같은데, 뭐 카페 같은데나 이런데 두면 예술이죠. 전원주택, 농막이나 정말 이런 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저희 텃밭 주인이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이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를 지금 한 100만 원 전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속이 이거 펠렛까지 요거까지 할 경우에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예, 요거 안 하고 화목난로만 옵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 몇십만 원 더 추가되면은 한 100만 원이 좀 넘어가거나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댓글 공지하고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자세한 거는 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아 정말 끝내줍니다. 네, 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 이거 뭐 팔렛만 넣어놓으면 그냥 뭐 한 5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최고의 난로 회사. 예. 이런 분들이 만든 거라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하, 예술입니다. 전화번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 받아서 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게 지금 기회가 아무 때나 안 오는 게 이게 또 주문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빨리 주문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미뤄지면 몇 개월 뒤나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주문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통으로 100만 원 선에서 이거 못 삽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텃밭 주인이 드디어 최고의 난로를 예, 저희가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난로 중에는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좋은 난로가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할 것만 같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